그 당시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회에서는 절대로 천국을 갈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멸시받고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줘서 중풍병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에 걸리게 했고, 다 이런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던 그 사회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되면 그 절망을 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목표입니까? 예,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시켜가지고 아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너 진짜로 하나님이 그 회당에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처럼 진짜로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일까? 라는 질문을 성령은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냐? 근데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성령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은 그 기존 사회가 기득권층이 가르치는 조건적 하나님과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과 둘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여리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케오. 이 사케오는 이름이 사케오고. 자,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그 지역 세무서장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세무서장이 돼도 돈 먹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지 않아서 요즘은 돈 4천만 원 먹고도 죽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뭐 돈 먹는 거 뭐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조사해낼 수도 없고 요즘은 다 밝히면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리라는 그 당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완전히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부자이지만 완전히 정신적으로는 왕따 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 중에 세금을 어디다 내는 바치는 거요? 로마에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은 어떤 동네에서 누가 수입이 많은지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그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로마 정부에서 돈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 세리들은 어떤 때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뭐 이 세금을 말이야 안 내고 착복했다. 그럼 로마 정부에 와서 자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뭐예요? 파워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나쁜 짓만 그렇게 자국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 같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그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붙어서 먹고 사느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리들은 상종을 안 해. 그리고 교회도 못 가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아예 하나님도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사람. 이 세리들은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 사케오라는 세리를 만나러 갔어. 거기다가 이 사케오는 보통 세리도 아니고 뭐예요? 세리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리장 사케오를 예수님이 만나러 그 여리고라는 곳은 조금 먼 데입니다. 왜 여리고로 갔어? 왜 갔을까? 왜 사케오를 만나러 갔을까? 예수님이 사케오를 찾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고를 때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뭐 하려고? 제자로 삼기 위하여. 왜? 응? 왜?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라 그래요? 아,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찾아갔습니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압니다. 아시겠죠? 왜 알아요? 왜 알아요? 왜 아느냐 하면 베드로도 교회에 댕기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까? 철저히 조건적, 예. 봉사 잘하고 그러면 상 받고, 예.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벌 준다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는데, 예. 이 베드로는 항상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이신 분이실까?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맨날 가면 맨날 설교를 듣는데 무슨 설교 들어요? 여러분 십일조를 꼭 내야 복 받습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 라는 설교를 하면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하고 그래.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십일조가 아까우면서도 복받으려고 십일조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장로직을 쉽게 받고 그런 조건적인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던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한 건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항상 성령은 각자에게 말합니다. 너 저거 믿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교인 소위 말해서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은 목사님 말이 무조건 뭐예요? 맞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좀 어떤 질문을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예수님 뭐 항상 알았지 뭐.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이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사람은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야, 그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이게 어렵나 하고 또 의아해 하겠지만, 왜 이게 아주 어렵고 예민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 대신, 네, 우리 대신 우리의 뭐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져요.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이상구가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이상구는 누구의 죄를 지고도 못 죽어. 그렇죠? 세상에 이상구는 내 죄를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는 없지. 그리고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예. 우리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 봐야 이상구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럴 수도 없어.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야만 돼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떠안아야 돼요. 네. 죄를 떠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 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죄를 떠안고 멀쩡하게 예수님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 이 세상의 죄는 뭐예요? 죄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사망이야.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망을 떠나서 세상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이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떠안았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듯이 누구도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 제가 요즘 그 2300조에 대한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도 무엇이 필요했다? 구원이 필요했으니까 예수님이 뭐 받았어요? 세례, 침례 받았다고요. 침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침례 받았어. 예수님이 그런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죄에 그러니까 죄인처럼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죄인 같은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그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육체라는 것이 인간이 그냥 인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체 그러면 헬라 말로 싹싹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 하냐면 동물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적이요? 다 동물적이기 때문이다. 그건 성령이 없을 땐 다 그런 존재를 싹수라고 아주 발음도 과약하잖아요. 싹, 싹하다 우리 말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싹스를 싹 육체로 오셨대요. 와,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싹 오늘 삭개오 하다가 싹자가 자꾸 나오네. 보시면 히브리서 8장. 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싹스에 계실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자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뭐예요? 뒤집어 쓴 거야. 죄를 뒤집어 쓰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와이 가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옛날에 하와이에 문둥병이 꽉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둥병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하와이 왕국이었던 몰로카이가 우리 한국의 소록도처럼 됐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막 속에서 뭐예요? 증오심과 분노가 들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자기들을 버리고 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게?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네덜란드 신부 한 분이 그 문둥병자들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둥병자들을 도와주면서 살겠다.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건강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말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이 신부님이 문둥병자가 되었어. 그때부터 문둥병자들이 너무너무 감동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이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신부님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다가 결국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스몰로카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셨을 때, 네. 아,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런 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뭐예요?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무슨 뭐 하실리? 자기를 구원하실 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이 뭐요?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처럼 육체 죄인이 돼서 왔다는 사실만 알아도 감동적이 아닙니까? 네, 그거 다 감동적이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살다 간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래 신분은 예수님이 반드시 누구라 해야 돼?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야 돼. 그런데 또한 조건은 뭐예요? 네, 제 많은 우리 인간과 뭐예요? 똑같아야 돼.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은 이 온 우주에서 예수님 한 사람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네.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누가 얘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엄마가. 네, 엄마가. 엄마가. 너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이 요셉이라는 이 아빠가 진짜 너희 아빠가 뭐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을 때 예수님은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것을 뭐예요? 믿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말만 듣고는 안 돼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무슨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엄마 말이 말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처녀가 뭐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사야서에 있는 처녀가 바로 나야. 그리고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너야.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예수님 뭐요? 선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를 딱 볼 때 뭐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베드로에게 미리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지가 뭐요? 않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뭐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보니까 어떻게 됐게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를 보고 나는 어부인데 나를 보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이 나가고 베드로 안에 와 있던 뭐요? 성령이 역사해서 뭐가 튀긴 거요? 스파크 불꽃이 부치직 한 겁니다. 와! 내가 찾고 있던, 내가 바라고 있던, 그렇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예? 무슨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그게 성경 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보면 절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이지.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성경 있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래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여자가 손을 탁 대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옷자락에 손댄 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모여 기도하고 소원을 올렸고 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해가지고 부활시킨 것이 예수님이 죄로부터 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하셨다. 왜 그 말을 제가 구태어 썼냐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뭐요? 실제로 뒤집어서
떠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뭐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되게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봐버려. 그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뭐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하나도 아플 거 없지 뭐. 하나님 십자가에 턱 달려나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뭐 하는 거요? 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예요? 정말 우리 죄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시 부활할 수 뭐예요? 없는? 네. 그런 존재로까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야. 아시겠죠? 감동이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뭐요? 인간 100% 인간처럼 그렇게 죄를 떠안고 그렇게 변질된. 그래서 이 사단은 뭐를 걸고 넘어지겠어? 과연 예수가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죄를 실제로 떠안았냐 안았나를 뭐예요?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사단은. 응.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탁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돌로 뭐예요?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아주 위험한 순간이야. 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요? 믿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어머니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떡 가지고 돌 만든 거 쉬워 안 쉬워?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할 거 이 세상에서 못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사단은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딱 그럴 때 예수님 뭐요? 헷가닥 해가지고 문제없지. 돌떡으로 탁 만들면 예수님은 끝납니다. 왜 끝나요? 요걸 알아야 돼. 왜 끝나요? 응? 그렇죠. 그렇죠. 응? 응? 그렇죠. 예수는 신성을 뭐요?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게 증거가 나타나 버렸어. 그렇죠? 예수는 육체로 온 예수가 뭐요?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면 왜 인간의 이 세상의 죄를 뒤집어 떠안고 온 것이 뭐요? 아니라고 할 때는 그 예수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뭐요? 없도록 사단은 그거를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이 얘기예요. 응. 네, 이게 여러분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차원은 지금, 하나님이, 이런 0점짜리들을 100점짜리로 해 주신 분이다. 그거부터 우선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의 귀에 사단은 항상 뭐라고 속삭였을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두 번 그런 시험을 합니다. 자, 높은 데서 뭐예요? 뛰어내려라.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사단은 뭐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하,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구나. 확실히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 뛰면 응? 천사가 뭐예요? 다 받쳐서 안 죽을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X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보기에도 예수는 예수 속에 예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만한 신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더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네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작했어. 세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안 그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으로 사단은 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인간하고 똑같은 상태로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단은 이제 어떻게 시험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 인간으로서 시험한단 말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욕심이야. 예수님도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요, 아니요? 예, 태어날 때, 누가 욕심을 가르쳐, 안 가르쳐도 욕심 다 알아요. 예. 서로 맛있는 거 있으면 뭐예요? 서로 뺏는 게, 그건 인간의 죄된 본성,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시험합니다. 이 세상 만국을 뭐예요? 나한테 줄게. 만약 네가 뭐예요? 나를 경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인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뭐예요? 하는 이 시험을 네가 이길 수가 없을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뭐예요? 네한테 다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
그 예수님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쇼하는 분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유혹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지.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유혹도 어떻게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인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대상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시험합니다. 유혹에 절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뭐요? 없으면 시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시험해봐요, 뭐, 했건데. 뭐, 사단이 와서 시험해.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갈.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할 때 예수님이 까짓 거 그거 문제 없지 해서 촥 했으면 예수님은 끝났어.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이런 아주 이게 성경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오셨다.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이 신성으로 와서 죽는 쇼 한 것밖에 안 돼요. 뭐 신이니까 뭐예요? 죽어도 한 3일서 후딱 살아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봐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힘든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오르나.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야, 참.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사단한테 핵가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거는 막 큰일이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영원히 뭐요? 잃어버릴 뻔한 이 우주 최대의 모험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300주야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하신 죄인이 되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했다. 2300주야의 성소정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네. 성소, 왜? 성소가 누구니까? 성소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왜? 죄를 떠나서. 그 예수님도 용서받아서 정결케 되었다. 그게 바로 2300주야 예언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질문하신 분 때문에 격길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지금 제일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간 것은 삭개오를 뭐예요? 만나러 갔습니다. 왜? 삭개오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라야만,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야만 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중풍병자도 병 고쳐줘. 뭐 없이? 조건 없이. 네. 문둥병자도 고쳐. 그래서 삭개오는 아, 저 그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 크, 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도 뭐예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여리고로 삭개오를 보러 뭐예요?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꼬마야.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없도록, 예수 만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냥 쫙 세우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 포기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될 것이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느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뭐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웃기는 얘기야. 미친 짓이야. 채통이 없어. 그러니까 체면 불구하고 얼굴에 뭐 깔고? 철판을 딱 깔고. 올라갈까? 그만큼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에게는 누구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뭐 이게 아니야.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자, 삭개오가 뽕나무에 탁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고맙다 삭개오야. 네가 체면 불구하고 나를 만나겠다는 마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도 막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뽕나무 밑에 도달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봐. 누구를 우러러봐요? 삭개오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우러러봐야 되는 거요? 예. 네.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러러봐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라도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일지라도 우리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우러러보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이름을 불러 야 이러지 않고 어이 그러지 않고 사케오야.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뭐예요? 예수님과 사케오 사이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다 연결시켜 주셔서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시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와!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 짱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는 중풍병자도 낫고, 회당장의 죽은 딸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막 최고의 유명 인사였죠. 백성들에게는 막 인기야. 누구에게는 골칫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제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골치. 딱 골치예요.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가르치던 조건적 하나님 아래서 내가 11조를 10%가 안 내고 5%밖에 안 냈는데, 네? 이러면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하면 이상구 박사는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돼요. 현재 기존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던 교회를 어떻게 흔드는 그런 사람처럼 돼버려요. 이상구 박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 교단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뭐, 영적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구 박사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세미나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여러 가정에서 박사님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박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가문의 영광이 됐네. 박사님 우리 집에서 잤다. 자, 이상구 박사님만 해도 그 집에 유하면 가문의 영광이 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의 사케오 집에 유하겠다고 그래.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저런 세리 집에 들어가서 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오늘 저녁에 밤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대박이요 아니요? 그 여리고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하던 삭개오가 온 그 이스라엘 땅에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대박이죠.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지.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자, 이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뭐요? 않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삭개오 저 세리장 집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되지. 그 무선적 사고방식이요? 무조건적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들은 80점, 90점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유하지 않고 0점짜리 삭개오 집에 그날 밤을 묵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뭐예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제 내가 얻을 것을 뭐예요? 진짜 하나님,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기 같이 가망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돈이 무슨 필요가 뭐요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자. 네. 그동안 서은태가 돈 벌라고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뭐요? 돈이 무슨 소용이냐? 봉사를 뭐요? 하자. 자, 그래서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벌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건적으로 돌아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하면 돼. 예? 아, 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나 뭐요?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일로 와봐. 너 돈 많지?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인 인간은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하게 돼요. 이따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뭐요?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적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 집에는 오늘 뭐예요? 무조건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막 열을 뭐요? 막 받아 안 받아? 이 새끼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이 세리장도 아브라함의 자손. 막 이 사건은 막 대박이 터졌어. 예수님이 함께 유하는 것도 고마운데 자기를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이 예수님이 하신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삭개오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안고, 예, 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찬. 네. 그래서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대박 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란 건 거의 없었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뭐 삭개오, 예, 네. 인사하고. 그리고 저렇게 삭개오를 변하게 한 예수님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왜 부자는 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게? 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얘기했고 왜 부자는 부자가라는 이유가 뭐였게? 그것도 조건적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죄가 많은 놈은 뭐예요? 후손들이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었고 부자는 어떻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후손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그렇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런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히 어떻게 뒤집으신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그런 돈을 떼먹고 착취한 삭개오도 무조건적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변할 필요 없다 그래도 뭐요? 변해버렸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이 변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고 그거는 모두가 다 사단의 거짓말이었구나.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조건적 오해가 완전히 풀려서 온 세상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었더라.